자정을 막는 긴 야심한 밤, 그리고 아무도 없는 음산한 학교 운동장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오는 차 한 대. 이윽고 차 문이 열리는데 보기에도 앳돼 보이는 이 소년들이 바로 오늘 스크루브락의 주인공인 샤이니. 여보에 이렇게 한 번밖에 있을 수 없는데. 아직 분위기 적응을 못한 멤버들에게 전해진 의문의 편지 한 장. 2학년 15반으로 가시오. 정말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요? 정말 가는 거예요? 저기 들어가요? 일단 2학년 15반을 찾아 나선 샤이니. 무슨 일? 하지 마. 이거 아니에요. 여기 2학년 중. 밀지 마세요. 가장 크정이잖아요. 맞아, 2학년 15반. 불 제작진하고 저랑 좀 이렇게 놀래키려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많이 놀라셨으면 다행이고요. 밤에 저희 학교에 온 게 정말 처음인데 진짜 무섭고 막 간 떨리고 계속 소름 끼치고 일단 논란 같으면 진정시키고요. 오늘은 스크로브락 여름 특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습격할 장소가 바로 이 학교 대진여고에 저희가 미리 와서 잠입을 해서 여기서 토크할 예정인데 여름방학 특집답게 좀 더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자고요. 아셨죠? 네. 준비됐어요?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토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는 즐거운 토크 일정 스탑! 스크롤! 예! 스크롤브락 여름방학 특집 그 이름도 찬란히 빛나는 스타를 모셨습니다. 바로 샤이니 여러분들! 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는 샤이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샤이니의 리더 온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샤이니의 막둥이 티입니다. 안녕하세요, 샤이니의 블링블링 정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샤이니의 불꽃 카리스마 민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샤이니의 만능 열쇠 키입니다. 예! 이름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정말 이런 말 써도 되나요? 샤방샤방 빛낸다고 하네요. 너무 찬란히 빛나서 왜 이렇게 다들 얼굴이 조그만지 제가 이렇게 뒤로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여학교는 처음이시죠, 들? 네. 여기 딱 들어왔을 때 느낌을 어떻게 받으셨나요? 저는 처음에 이렇게 막 깨끗하고 좋은 향기도 날 줄 알았는데 기대 이하인 것 같아요. 그건 저희 스탠 여러분들의 땀 냄새예요. 이 스크루브락이 그냥 스크루브락이 아닙니다. 당대 우리나라 최고의 연예인들만 모신다는 그런 스크루브락이에요. 근데 샤이니가 지금 샤이니 여러분들이 지금 데뷔한 지가 한 2개월 조금 넘으셨죠? 네. 2개월 넘었는데 스크루브락을 이렇게 주인공을 맡으셨어요. 이건 대단히 강추드려야 되는 어떤 시청자분이 아닌가 생각해요. 기분이 어떠세요, 우리 저희 리더? 정말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열심히 하는 샤이니 될 테니까 많이 지켜봐주세요. 자, 샤이니의 어떤 타이틀곡이? 누나 너무 예뻐서 네. 팬층만 한죠. 아우, 누나 팬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팬층에서 주는 선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양질의 것들. 내가 받은 선물 중에 좀 비싼 거나 기억에 남는 선물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사랑이죠. 나 지금 자, 카메라 불이 다 꺼졌다 생각하고 자, 어떤 거 받은 게 기억나세요? 홍삼액이요. 어떤 누나 팬들이 기억에 남는지 좀 누가 말씀해 주실까요? 아이 손잡고 팬사인회를 오신 분 계셨어요. 네. 그럴 때는 느낌이 어때요? 상당히 새롭네. 되게 신기하고 그런 분 처음 뵙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이 누나를 사로잡을 수 있는 비법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딱 보면은 애교? 태민 씨의 애교. 아, 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께서 되게 애교를 많이 떤다고 애교가 많다고들 해주세요. 근데 막상 자기는 몰라요. 굉장히 귀엽잖아요. 카메라 보고요. 그 애교 한 번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앙 한 번만 해주세요. 네, 그럼 앙.
자, 지금부터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지만 이제 조금 가라앉을 분위기가 된 것 같아요. 서로 이제 띄워주고 네. 네, 하지만 속에 앙금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준비했습니다. 뒷담화 토크! 예! Yeah! 리더인 네, 물 흐르듯이 온유씨가 먼저 화장실 좀 다녀오세요. 화장실이요? 네, 화장실 잠깐 다녀오시면 아마 큰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형. 다녀오겠습니다. 네. 살살 하겠습니다, 예. 아, 형이에요? 네. 유관지럽지? 아, 네, 잠깐만. 자, 문. 어때요? 아니, 형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 재미없어, 진짜. 분위기가 확 주저앉아요. 확! 한편 교실 밖 멤버들의 대화 내용이 궁금하기만 한 온유. 종현이가 그냥 갑자기 멤버들 모두가 차 안에서 말이 없어요. 이렇게 가만히 이걸 저희는 무슨 상태라고 이름까지 지었습니다. 어떤 상태? 온유 상태. 온유 씨 들어오세요. 아, 온유 씨가 저런 사람이었구나. 네, 착하고 네, 정말 항상 챙겨주고. 너무 감사. 정말 리더로서 정말 충분히 자기 할 일을 한 것 같아요. 온유 씨, 아, 다시 한 번. 네. 자, 그럼 우리 두 번째로 태민 씨가 예, 막내로서 예, 화장실 다녀오시죠. 예. 한 사람씩요. 태민이가 벌레를 굉장히 무서워요. 아, 맞아요. 그래요? 이런 분위기였어. 나중에 방송 보고 하길래 당신 큰일 났어. 자, 벌레를 정말 무서워하는데 벌레를 무서워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저희한테 문제가 되는 건 벌레를 보자마자 소리를 아. 소리를 한편 교실 밖으로 쫓겨난 태민. 궁금해서 귀를 대보기도 하지만 아유, 그게 들릴 리가 있어요? 아, 잘 안 들리는. 혼자 놀라는 게 아니라 그 벌레를 보고 놀라는 소리에 저희까지 깜짝 놀랐어요. 네. 막내가 정말 착하구나. 네. 아, 정말 숙소 생활에서 비타민. 네. 네, 정말 비타민. 네. 영양소. 필수 영양소. 왜요? 다녀오실래요? 좋은가요? 주민 씨. 네. 깔끔하게. 깔끔하게 다녀오세요. 깔끔하게 한 10분만 다녀오세요. 싫어. 제가 씹을 게 많아서요. 자면서 노래를 해요. 어? 잠꼬대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잘못한 게 있나? 모두 멤버들이 저에게 정말 좋은 형이에요, 좋은 동생이에요 라고 얘기해 줄 것 같아요. 멤버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과연 그럴까요? 종현의 뒷담화가 한창인 교실 안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저희가 저희 타이틀곡 누난 너무 예뻐 녹음을 할 때 한참 정말 많이 듣고 따라할 때잖아요. 그래서 잠을 자고 있는데 눈은 너무 예뻐 이렇게 정말 저희가 놀래가지고 오셨네요. 네. 정말 종현씨는 네, 노래를 잘하세요. 네, 그러니까 노래할 때 굉장히 멋있는 사람. 순서대로 우리 민호씨 네. 다녀오시죠. 리더 온유 형이 아마 저 안녕하세요 않을까. 외모 지적한 거는 보자. 외모요? 자들 제 외계인 같아. 너무 잘생겼다. 얼굴은 요만하고 얼굴도 너무 작아. 얼굴은 작은데 키도 크고 키도 크고 이 얼굴 작은 얼굴에 두 눈은 되게 커. 네. 평수 만화 주인공 같은 거예요. 이렇게 팔다리 들고 팔다리 들고 이기적이잖아. 그럴까요? 이기적. 우린 너무 평범하다. 저기에 비하면. 그치. 아니, 당신들은 평범하고 난 질질이. 알겠습니다. 문이 혼자 열리는데요? 뭐야. 2시를 넘어가고 있는 시간이고요. 여름방학 특집으로 인해서 저희가 심야 토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에 아무도 없잖아요. 이 여학교엔 아무도 없는데 지금 문이 슥 열렸어요. 네, 민호 씨. 예. 진짜 소리 없이 다닌다. 자, 그러면 키 씨. 네, 다녀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거 한번 딱 이렇게. 알겠습니다. 4명이 나간 걸 다 지켜봤잖아요. 모두가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잘 챙겨주는 면도 있지만
너무 많이 챙겨줘서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아침을 먹을 때도 그렇고요. 평소에 연습실을 가게 될 때도 트레이닝복을 만약에 제가 깜빡하면 아 깜빡했다 라고 하면 그때 가방 슬 꺼내서 네, 여기 있지. 진짜 엄마 같다. 네, 그런 이야. 모습이 보여서 가끔은 미안하고 그런 걸 일부러 그런 게 아닐까. 아, 일부러 자기 생일이나 이럴 때 좀 더 챙겨주라고 그런 걸 수도 있고. 예. 예. 자, 오늘 스크로브라 여름방학 특집 주제가 바로 이 샤이니의 여고괴담이에요. 나도 놀랐다 지금. 열대야에 지치셨습니까? 자, 이제부터 샤이니가 들려주는 공포 특집으로 들어가 보시죠. 이 얘기는 지금 제가 해드리는 얘기는 제가 실제로 겪은 얘기인데요. 네. 연습할 때 연습이 끝나고 집 앞에서 딱 엘리베이터를 탄 순간 비상으로 스피커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거기서 갑자기 아, 왜 그래? 진짜. 되게 애틴 목소리에 아 꼬마 아이의 이렇게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계속 제 사는 층까지 계속 되길래 너무 무서워서 아 뭐야? 진짜 근데 진짜? 막상 문이 열리고 나니까 팔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밴드 활동을 할 때 밴드부를 했을 때예요. 밤 늦게까지 학교 밴드실에서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연습을 할 때 녹음을 하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녹음기를 켜고서 발성 연습을 시작했어요. 키고 아 띵띵띵 아 교공을 하고 어 왜 문이 열리냐 아 제가 그렇게 녹음을 하고 녹음을 한 걸 들어보니까 아 띵띵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 대진여고에 괜히 온 게 아니에요. 그럼 이 대진여고에 굉장히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졌었고 어떤 한 3년쯤인가 이 대진여고에 5명의 얼짱 여고생들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얘기가 시작되죠. 요즘 뾰루시 때문에 짜증나 죽겠어. 날 괴롭히는 여들은 다 부셔버릴 거야. 아 기집애 그 좀 짜지 마. 여드름은 지가 빵 하고 터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 나와 키오빠와의 사랑처럼. 아이고 여드름 같은 너의 사랑? 그나저나 태연이 왜 안 와? 맞아 태연이. 걔 왜 안 와? 또 지각이야? 매일 지각해 진짜. 태연이 요즘에 스토킹에 시달린다잖아. 정말? 맨날 등교 시간에 집 앞에서 꽃 들고 누가 기다린대. 웬일이야 완전 무섭겠다. 그래서 등교 시간 좀 늦게 막 온다고 막 그러더라. 어쨌든 이쁜 애들은 얼굴값 한다니까. 아이고 승질나. 왜? 왜? 오늘 일부러 늦게 나왔는데도 스토커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 있지? 뭐야? 다음부터는 새벽에 나올까봐 힘들겠다. 그저 이쁜 게 죄지. 나도 학교할 때 매일 밖에서 기다리는 오빠들 뿌리치느라 매일 전쟁이야 전쟁. 나도 우리 너무 예뻐. 자, 조용. 오늘 우리 반에 새로운 친구가 전학을 왔어. 다들 반갑게 맞아줄 거지? 네. 기영이 학생 들어와. 오늘부터 같이 수업 받을 친구들이야. 친구들한테 인사하고. 난 기영이라고 해.
전에 다니던 학교에서 남자들이 너무 들이대서 맘 편하게 학교 다닐라고 역으로 전학했어. 참고로 나 5년 꿇었고 친하기 전 여자? 그래. 자, 기현이 저기 가서 빈자리 앉고. 아, 예. 자, 다들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낼 거지? 네. 이상. 완전 짜증 지대로다 아주. 뭘 쳐다봐? 이쁜 거 처음 보나? 아, 이 학교는 나보다 얼굴 작은 사람이 없어. 자꾸 보지 마. 뭐 이쁜 거 처음 봐, 진짜. 야, 그 기영인가 뭔가 하는 그 전학생에. 아, 맞아. 걔. 완전 재수 없지 않냐? 대박이야. 싸가지야, 진짜로. 야, 그래도 우리 긴장 좀 타야겠더라. 우리 열장 5인방 입지가 흔들릴 것 같아. 나 뒤쳐놨던 오빠들 다시 관리 들어가야겠어. 얘들아, 내 거 리본 봤니, 이거? 어, 너무 예쁘다. 이거 산 거야. 어머, 이리 봐. 뭐야? 이리 봐. 어머, 완전 계란형이네. 이게야? 어머, 힘이. 어우, 진짜 힘 와. 화수끼리 났겠네. 아우, 저거 그냥 확 없애버리고 싶네. 아우, 재수없어. 기영이가 전학 온 날 밤, 학교에선 외마디 비명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 머리띠 어디 있었니? 왜 이렇게 이뻐? 반짝반짝해. 얘들아, 내 말 좀 들어봐. 야! 어이구, 깜짝이야. 너네 그 소식 들었어? 뭐? 무슨 얘기? 기분이가 글쎄 사라졌대. 기분이? 진짜? 기분이 어저께 밤늦게까지 혼자 야자한다고 학교에 있었잖아. 어떡하지? 연락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야? 왜 이래? 기영아, 너 혹시 어제 야자했니? 기분이 못 봤어? 아우, 저거 그냥 확 없애버리고 싶네. 글쎄, 잘 모르겠는데? 수상해.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고 다음날 아침. 얘들아, 어제 온수기도 사라졌대. 화장실에서 핏자국도 발견되었다며. 정말? 죽은 거 아니야? 민정아, 말을 그렇게 해. 말을 그렇게 하면 어떡하니? 온수기 어떻게 해? 온수기도 없었어. 귀분이는. 기영이가 전학원으로 하나둘씩 사라지는 아이들. 아이들이 사라지기 시작한 지 사흘째. 안녕? 이 학교엔 귀신이 사나. 하나둘씩 사라져. 아, 짜증나. 기영아, 넌 아이들이 사라졌는데도 그런 말이 입에서 나오니? 이 나쁜 지지배야. 야, 너도 몸 조심해. 아, 나 왜 책을 안 가져왔어? 짜증나. 싫다고요. 나 야자 안 할래. 무서워. 엄마가 나 데리러 올 거야? 그럼 11시까지 꼭 와야 돼. 이따 봐요, 그럼. 야자가 끝난 늦은 밤. 아, 엄마는 11시까지 데리러 온다고 해놓고 전화도 안 받고. 애들은 다 갔나? 무서워 죽겠네. 화장실이나 갔다 가야겠다.
야. 야. 아니. 야야야. 야. 야. 아저씨 누구세요? 잘 아네. 아저씨. 따라와. 어, 찾으세요. 찾으신 거. 찾으세요. 시끄러워. 아, 표현아. 표현아, 너도 봤어? 나 면도하는 거 봤잖아. 난 저거 멀리 보는 거. 조용히 안 해! 니들만 아니었으면 난 이 대진녀가 꽃밭에서 아름다운 날들을 보낼 수 있었어. 누나 너무 이뻐서 남자들 가만 안 둬. 이경희! 어? 누구야? 야, 장난 아니야. 대박, 대박. 대박.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물론 뻥이지. 아, 근데 진짜로 만약에 이런 변태가 있으면 무섭긴 할 것 같아요. 진짜 무섭긴 할 것 같아요. 그죠? 저 같은 변태가 있으면 정말 더 무서운 것 같죠. 그죠? 분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잼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 네. 강당에서 비밀리에 또 공연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답사 좀 하고 올까요? 강당으로? 네. 아. 네, 렛츠고! 네, 고! 와우! 우와! 우와, 진짜 크다. 우와! 우와. 이런 데서 공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 학교. 아직 전혀 없고요. 네. 처음이고요. 네. 지금이 한 3시를 가리키고 있는데 불과 몇 시간 후면 이곳에 많은 분들이 오시고요. 네. 그분들을 기쁘게 해주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무대가 펼쳐집니다. 하나 둘 시작! 우리가 간다! 우리 잘 살기 변신!